자. 여기다가 아티클 하나 해볼게요. 요거를 네. 자, 레지 데이트가 뭘까요, 여러분? 레지 데이트. 등록 날짜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아티클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나? 이게 있어야겠어.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널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순간의 날짜가 여기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생성자, 맞죠? 생성자. 자, 그러면은 dis.residate는 뭐다? 현재 날짜를 구해야 돼. 현재 날짜 구해오는 거는 네, 저도 그냥 복사를 할게요. 이거는 이런 거 원래 복사에 쓰는 거예요. 심플 여기 두 개 복사하고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포맷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쓸 거다. 일종의 포맷을 만든 거. 이거 자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시스템에서 커런트 타임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 단위로 갖고 와라. 그러면 이 포맷에다가 이 시간을 부어버리면은 특정한 그 문장이 탄생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까지? 객체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현재 날짜가 찍혀요. 근데 우리 게시물 등록을 할 때 당연히 현재 날짜가 찍혀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찍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자, int id 그 다음에 string title string body.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외부로부터 입력 받아야 되고 얘도 입력 받아야 되고 얘도 입력 받아야 되고 근데 얘는 뭐예요? 굳이 입력 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int a string b string c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했나요? 이거 안 했죠?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이렇게 하면 뭐다?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인트랑 너가 인트 한 개랑 스트링 두 개 가져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왜? 노 아규먼트. 야, 이런 게 발견되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넣을까요? 1번 게시물에다가 제목 1 뭐라 쓸까요? 내용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간다? 1. 여기는 제목 1, 내용 1. 그러면은 날짜는 이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이제 ID는 뭐다? 이렇게 A로 세팅하고 타이틀은 뭐예요? D로 세팅하고 body는 뭐다? C로 세팅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toString 잠깐만 우리 toString 했었죠? 했었네? toString?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잠깐만요. 암튼,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아, 맞아. 확인했구나. 네. 자, 이걸로 해서. 자, 일단 날짜까지. 이렇게 하고. 소스에 generate to string. 이렇게 하고. 얘는 다시 원복. 원복 시켜놓을게. 투스트링은 뭔지 아시죠? 이거 출력했을 때 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저는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 생성자. 네. 생성자에,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자, 이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통 이제 A라고 하면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D라고 하시고,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건 사실 타이틀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바디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제 이 함수 안에서 ID라는 걸 딱 얘기하면은 그 ID가 이제 원래 ID가 뭐였죠? 원래 ID가 이거였는데 이 변수까지도 ID니까 뭐예요? 이제 이 ID가 얘를 말하는 건지 얘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그럴 땐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요. 이 여기선 디스를 생략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 디스는 뭐다? 디스점 ID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ID는 뭐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디스를 쓴다. 이럴 때 아니면 디스를 딱히 안 써도 돼요. 네. 바디, 타이틀. 그럼 이거 보고 아는 거죠. 아, 생성이 될 때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바디는 외부에서 입력되어서 탁탁탁 꽂히고 현재 날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구나. 네. 됐습니다.